자, 배명고 프린트 37번 2021년 9월 그죠? 40번 요약문 원문이었던 지문입니다. 자, 요약문이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he study 그랬어요. 그 연구에 따르면 the music이야. 음악은 음악인데 이렇게 과거 분사가 뒤에 이어지니까 that is played, which is played. 아, 재생되는 in workplaces. 아, 작업장, 즉 직장에서 틀어지는 음악은 can lead 목적어 to 부정사가 쓰였다는 건 cause처럼 쓰인 거야. 바로 직원들이 to be cooperative, 바로 협력적이 되도록 유발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beat of the music, 그 음악의 박자가 creates a shared rhythm, 뭔가 공유된 리듬을 그치,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를 위한 공유된 리듬? 작업을 위한 공유된 리듬. 옛날에 농사 지을 때도 그치? 작업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막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그러면 일도 막 흥겹게 되고 그래서 더 협력을 해가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돌아간대요. 그 연구일 뿐이야. 어디까지나 모든 직장에서 다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음악을 틀어놓고 일하면 안 되겠죠.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인데 여기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결과는 뻔하게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면 이제 내용은 딱 그대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작업 중에 음악의 긍정적인 기분 그리고 리듬, 긍정적인 그 리듬이 서로 직원들이 공유하게 돼서 더 협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So, the impact of rhythmic music. 아, 리듬이 있는 음악의 영향 어디에 끼치는? On employees, 직원들에게 끼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Music, 음악은 be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음악은 mold, mold라는 게 이제 주조하다예요. 어떤 틀에 넣어서 만들다. 그래서 make라든지 shape 대신에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은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다, 사용된다. 뭐를? Customer experience and behavior. 아,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틀로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고객들이 막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런 막 흥분해서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이렇게 한다는 연구도 있었고, 아니면 음악을 따라라라라라 이러면 여유 있게 막 시간이 더 늘어나서 오랫동안 쇼핑하면서 더 산다는 연구도 있어.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어디까지나 그 연구가 이런 방향이고 결과가 이렇다는 거지. 니네한테 가장 공감이 되는 사회과학 연구는 이걸 거야. 처음에 시험 볼 때 답을 3이라고 했다가 5로 고쳤어. 그랬더니 영국의 한 연구는 처음에 고른 답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 근데 나중에 또 후속 연구가 났는데 고친 답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다.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야? 그렇지?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지. 그게 다 뭐야? 석사 논문이야. 석사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봐봐, 우리 김 여사님이 쓴 회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그지? 그러한 논문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논문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읽는 게 대부분 그 논문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알겠니? 그냥 나름대로 인정을 받은 돈 들여서 학계에 검증을 받은 연구 결과라는 것 뿐이지. 됐냐?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데요. 고객의 경험과 행동을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여기 뭐 형성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 나왔네. 잘 나왔네. used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그치? be used to 동사원형은 vs인 거고 be used to ing는 be accustomed to ing. 뭐뭐에 익숙하다. 그치? 이거는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be used to 동사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고요. 이 get나 become이 쓰이면 익숙해지다. 이것만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익숙한 상태다가 아니라 익숙해지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음악이라는 거 밝혔고요. 그래서 a study, 한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 that explored. 동사가 너무 짧아서 관계사절이 뒤로 간 거야. 어떤 연구냐면 that explored 탐구했던 연구. 뭐를 탐구했는데 what impact, 의문사. 어떤 영향을 it, 음악이 그지? has, 끼치는지. 어디에? on employees, 직원들에게.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고요. 회원님. 그래서 음악이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탐구했던 연구가, 그래놓고 동사가 원래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지 너희가, 그렇지? 배운 대로면. 근데 짧으니까 동사가 관계사절이 도치가 돼서 뒤로 달라붙은 거야 그냥. 왜? 얘들은 성급한 애들이거든 영어는. 아 연구가 수행됐구나. 근데 어떤 연구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길이가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결과를 얘기해 주겠죠. 결과들은 결과들인데 from the study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은 indicate. indicate는 일상에서 show 대신에 쓰는 문어의 show예요. 그죠? 보여줍니다.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고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인데 근데 어떤 참가자들? 관계대명사 주격 who listen to rhythmic music 아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듣는 참가자들이 were inclined to cooperate 뭐야? 협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참 재밌게 쓴 게 여기는 listen to도 아니지 그지? 이거는 현재화 했어 현재화 근데 여기는 또 뭐야? 과거로 썼어 보여주는 게 현재인데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싶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맞추면 여기도 listen를 해야 맞는 거지 실험 결과 얘기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동사는 이렇게 썼잖아 경향이 있었다 해놓고 들었던 참가자들이 그랬겠지 그지? 이거는 평상시에 듣는 사람들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listen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이런 거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 요거는 말이야 뭔 설명을 하시겠죠 됐냐? 그래서 아 리듬이 있는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듣는 참가자들이 협동을 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대요 more 더 많이 irrespective of는 regardless of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지 않았니? regardless of랑 같은 표현이에요 무엇 무엇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걸 뭐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것도 알아두고 irrespective of도 알아두고 그래서 교차해서 쓰면 SAE에서 TOEFL SAE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하는 상관없이 factors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근데 어떤 요인들 like는 전치사 such as 나이 age나 gender 남성 여성 성이나 an academic background 대졸 대학원 졸 이러한 교육 배경이나 그지 이런 것들과 같은 요인들하고는 상관없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딱 그랬다는 얘기죠 리듬이 있는 음악을 들었던 참가자들이 더 협동적인 더 협조적인 경향이 있었다. 무엇과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those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listened to네. 이거 오타 아니냐 그러면? 학교 프린터 없냐? 어? 여기로 이 listen으로 돼 있어? 그러면 오타네 분명. 자 listened to 해가지고 less rhythmic music 덜 리듬 있는 음악을 들었던 참가자들보다. 네, 그러면 이게 모의고사 시험지에 오류가 지금 발견된 거지 그럼 맞아 거기도 listen to로 현재로 나와 그렇잖아 엄밀히 보면 이런 거 질문해서 생활기록부에 적히라고 무슨 말인지는 뭐 이해하긴 쉽죠 됐지? 자 그 다음에 this positive boost 그러면 이러한 긍정적인 촉진 이 부스트가 올려주는 거야 로켓 부스터라 그러잖아 이렇게 쏴주는 거 로켓트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가려면 어느 정도 부스트가 있어야 되거든 그 부스트의 이 부스트예요 됐냐? 사실은 단어는 원래 이렇게 우리말로 그냥 뭐 올려주다 뭐 추진력을 제공하다 이런 것보다 부스트 미닝 이렇게 해야 사전으로 딱 나오지 영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help or encourage something 돕거나 격려하는 거야 용기를 주는 거야. 무언가가 to increase or improve 증가하거나 향상되도록 그지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거 이건 동사네. 뭐 근데 뭐 로켓 관련해서는 안 나오네. 덜 나오네. 여기는 명사로 해서 a source of help or encouragement 도움이나 격려의 원천이래요. leading to increase or improve 그거나 그거나 똑같네. 이거 어느 영어 사전이야?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네. 영국식에 더 있을 텐데요. 미국식은 없나?
19세기 영어 기원이 안 알려져 있을 때. 자, 아무튼 느낌은 오냐? 어쨌든 뭐 도와주는 장치, 증가시키는 거, 그지? 향상되는 거, 그걸 돕는다는 개념은 들어왔잖아. 그럼 된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촉진이라고 써놨네. 그래서 어디에 있어서 in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cooperate. 아, 참가자들이 협동하려는 어떤 의지에 있어서의 이런 긍정적인 촉진제가 was induced, 유발되었대요. Regardless of 네, 아까 irrespective of 아니었냐? 여기는 똑같나? 다른 거 쓰네. 이 사람 인정. 요거만 빼고 listen to. 아무튼 그렇게 뭐한 상관없이 요거는 전치사 뒤에니까 if 안 돼. 뭐뭐 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they like the music or not. 그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그지? 협동하려는 더 의지가, 여기 자발성으로 해놨네, willingness를. 좋아요, 아주. 하려는 자발성이 더 촉진된 것이 유발됐대요. 이해하는 데뭐 어렵지 않죠, 내용은? 그러면, when people are in a more positive state of mind. 사람들이 있을 때인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데이 사람들은 tend to, 어우, 글잘 쓰네. 표현 가지각색으로, 그죠? 아까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inclined to 썼잖아. 뭐 likely to를 써도 tend to로 바꿨었죠. 그래서 become 되는 경향이 있더라. more agreeable, 뭐야? 더 기분 좋게 되는 경향이 있고 and creative, 더 창의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더라. while 반면에 those, 그런 사람들인데 on the opposite spectrum이니까 뭐야? 요기겠죠. In a more negative state of mind. 이런 정도겠지? 정반대의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 즉 기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은 tend to focus on,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Their individual problems, 그들의 개별적인, 개인적인 문제에. rather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 giving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거라기보다는 solving group problems, 그 집단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러면 시험 하나 또 나오잖아, 어법. Paying attention to의 전치사니까 동명사. 이런 게 이제 어법 자리인 거지, 밑줄 쳐서. 그래서 제대로 세부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거 놓칠 리가 없겠지. To 다음에 ing는. 그지? 그러면 이제 밑줄 친 어법으로 충분히 나오는 자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장은 The rhythm of music. 그 음악의 리듬은 has a strong pull on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지? Pull 하면 끌어당기는 거니까.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로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된 거죠. This is because, 문장 넣기도 딱 좋잖아. This가 결과, 즉 음악의 리듬이 사람들의 행동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이 결과는 왜 그러냐면 하고 because 뒤에 원인이죠. 반대가 this is because why이고, 그지? 그 결과가 나온 이유는 when people listen to music,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with a steady pulse니까 일정한 파동이 있는 그러한 음악을 들을 때, 그지? They tend to match. 그들은 맞추는 경향이 있더라.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을 to the beat, 그 박자에. 그러니까 막 박자에 곡에 맞춰서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일하기가 그래서 노동요라는 게 그런 이점이 있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this translates to,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바뀐다 이런 거거든. 이것이, 그럼 이것이 뭔데요? 아까 사람들이 그 음악 박자에 맞춰서 자신들의 행동을 맞추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better teamer, 더 좋은 팀워크로, 협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뭐할 때? when making decisions니까 when they are making에서 they are 빼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을 내릴 때. Because, 왜냐면, everyone is following one tempo.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박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냐? 그럼 또 단점도 있겠지. 다 만장일치. 좋은 게 아니잖아. 막 음악 나오고 있는데, 짜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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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까 요약문 다시 봤지만, 이제 연구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틀어진 그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더 협조적으로 될수 있게 한다. 왜냐? 그 음악의 박자가, 그지? 작업을 위한 공동의, 그지?
공유된 그러한 리듬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40